지금 보시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두 개 있죠. 왼쪽에 있는 것은 48이라고 하는 숫자의 프라임 팩터들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, 셋을 표현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72라고 하는 홀 넘버의 프라임 팩터들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, 셋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 그 둘 사이에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둘과 이 둘의 합집합도 구해질 수가 있겠죠.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각각 GCF48과 72를 한번 얘기, 프라임 팩터들, 그렇죠? 프라임 팩터들을 그리고 그런 다음에 GCF48과 72, LCM48과 72를 한번 여기 있는 이 프라임 팩터들을 이용해서 한번 도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